간단하게 회의 먼저 하고 그다음 일정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 너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 저희 홍보 영상 발행이 영훈님 다음 주 월요일이 발행이잖아요. 네. 그게 지금 1차 편집본이 나와 있나요? 아니요, 그거 내일 오전 중으로. 아 내일 오전 중. 아 내일 오전까지. 그거 되면 제가 일단 QA 드려서 바로 수요일까지 아마 2차 부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 광고 뭐해? 응? 아니야. 뭐야 이게? 싸늘하다. 아씨. 주식 보지니? 눈 봐봐. 보달라고? 어. 뭐 잃었어? 너 요새 뭐 많이 했다며? 어. 많이 했어. 뭐야? 에? 지금 좀 큰일 났어. 아니 미쳤어? 가슴. 야 이거 니. 바꿔친다. 어떡하냐? 아니 회의 할 수 있겠어? 어. 해 하자. 아 일단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. 어 그래서 일단은 영훈님이 잡아주신 편집권이 이제 다음 주까지 그러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제 홍보 주간에 야, 잠깐만 안 어? 도저히 안 되겠어. 얘 좀 물어볼게. 뭘? 잠깐 좀만 기다려봐. 아니 좀만 기다려. 뭐? 어? 아니 좀 기다려봐. 일도 안 하고 무슨 매매만 하루 종일 하고 있냐? 내 친구야? 선생님이야? 아니잖아. 그리고 내가 맨날 말했잖아 몰빵 치지 말라고. 너가 월급 얼마 받는지 나 알거든?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병기야. 너 오늘 밥 네 돈으로 먹었어? 네. 어? 나 너 네 돈 안 먹었어. 오늘 회사 카드로 먹었습니다. 미쳤네. 내가 너 법카로 밥 먹지 말랬지. 왜 말을 안 듣냐? 내가 말한 리서치 해줬어? 그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지금 이거 너 거래할 시간에 리서치 해달라고. 그리고 우리 회사 복장 자유인데 너 맨날 왜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아, 빨리 가서 일하라고. 나 거래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 뭐 그래서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? 뭐 별다른 건 아닌데 뭐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봤지. 지금 좀 계좌가 안 좋으니까 그냥 때려치래. 트레이딩 하지 말래. 당연하지. 뭐 너가 애초에 회사 온 게 리서치 업무로 온 건데 그거 뭐 자꾸 거래하고 있고 뭐 대표님이 뭐 저렇게 보실 수가 없지. 그래도 옆에서 하는 모습 보고 나도 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아니 뭐 그 우리 다 그렇지. 뭐 나도 마찬가지고 너가 월급 받는 이유는 뭐 리서치 그 업무로 들어와서 월급을 받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막 이거 얼마 잃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대표라도 너 욕하겠다. 그래서 말인데 그 차라리 그럼 내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떨 것 같아? 베스트 애널리스트? 응.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받는 애널리스트가 되면 그때는 트레이딩해도 뭐라 안 하지 않을까? 그렇지. 아니 그게 뭐 될 수만 있다면. 근데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뭐 어떤 식인데? 지금 잘하시고 계신 분들 좀 인터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뭐 애널리스트 분들? 그치. 선배님들 좀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남들은 안 하는 좀 발로 뛰는 취재 같은 거 좀 내용들을 담으면은 그래도 취재? 그 어떤 거지? 나는 조선업 할 때 공부할 때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관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조사한 사람이 없으니까. 직접 간다고? 조선소 있으면 거제도일 수도 있고 울산일 수도 있고 뭐 다 가야지 뭐. 그래서 뭘 하는 거야? 뭐 인터뷰를 따고 막 취재하고 이런 거? 어 내가 그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좀 현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하는 거. 아무도 안 하니까 일단 여기 앉아서 뭐 네가 거래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대표님이 좀 화가 좀 풀리시지 않을까? 그래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내 베스트 애널리스트 된 다음에 다시 트레이딩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. 진정한 리서치가 뭔지 보여줘야겠어. 저희가 또 정말 어렵게 선배님 한번 모셨습니다. 혹시 이번에 아 너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? 잠깐만 제가 한 번도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저희 일반 개미라고 부르면 안 되지? 아니요 아레이 갖고 좋아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저번 주에 부탁한 거 있잖아. 지금 이거 너 거래할 시간에 리서치 해달라고 하라는 거 시킨 거 좀 제대로 해달라고. 그리고 우리 회사 복장 자유인데 너 맨날 왜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아 진짜 내가 미치겠네. 아, 빨리 가서 일하라고. 나 거래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 할 수 있어 조용히. 자꾸 몸이 되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너무 많이 발랐어. 여기서 머리 감고 가야 될 것 같아. 그래.
2층에 저거 샴푸 있어. 아, 4층에. 나 지금 차라리 머리 샴푸하서 머리를 감고 그냥 자르다라고 하고 그냥. 근데 머리를 자르면 다음에는 머리가 또 갑자기 깔끔해지는데 괜찮아? 자르면 그냥 커트만 한다 솔직히. 아, 됐어 가자. 마음대로 해. 너 하고 싶으면 해. 어 이제 촬영 끝났고 네 알바 아니야. 네 알바 아니야. 네가 뭘 하는 거 알아서 해. 머리 삭발해버린다.